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침례교회에서 나온 거인 설교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에 다니거나 종교를 가지거나 혹은 기독교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법을 정확히 모른 채로 종교에 속하거나 교회에 속함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담보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자신의 영혼을 확실히 하늘 나라로 확정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선한 행위에 의해서 하늘 나라 행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라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자기의 선함을 의지해서 하늘로 갈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구원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죽어있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이 마음속에 부어짐으로 인해서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서 70에서 80의 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을 사는 동안에 영원한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원한 미래가 하늘나라로 어떻게 정해질 수 있습니까? 먼저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가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태어나야 하는데 물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 육신의 성정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며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음으로 인하여 성령이 마음속에 부어져서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리라. 성령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러분의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사실을 먼저 알고 그분이 죄 없는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가져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은 자기 선을 의지해서 하늘나라에 갈수 있으리라고 추측합니다. 그런 추측들이 종교라고 말해지는 것들인데, 종교와 철학과 그 외에 인간이 하늘나라로 가기 위해 만든 모든 수단들은 절대로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코에 생명의 호흡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져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사람이 되었듯이 이제 다시 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이번에는 마음판에 받아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사람은 반응을 하고 말씀이 그 안에서 생명을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죽어있는 영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죽을 몸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이런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증거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저희들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갈구합니다. 형제로부터 또 이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을 즐겁거나 기분 좋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자체를 주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모든 사람이 만방에서 알 수 있도록 알려졌습니다. 그 이름은 여러분이 죽어있는 영을 살려주는 이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양심을 깨우는 이름인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이 이름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에서 멸망당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이 육신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여러분의 영을 살려주고 장차 죽을 몸도 살려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오는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인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니까? 그것을 받고자 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고자 하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언제 어디서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 여러분이 머무는 곳, 모든 장소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될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어떤 태도로 보이는지가 영혼을 결정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안이하게 살다가 멸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과 같은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죄 없으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흘린 피와 그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죄들을 제거하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흘리신 피로 또 바치신 생명인 것입니다. 그 생명과 그 피를 여러분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받고 싶습니다.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십시오. 나는 영원히 멸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피 흘리고 생명을 주신 것을 믿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대로 제가 선하다고 믿는 것대로 살지 않고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나쳐 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는 것이 좁은 문이요 또 좁은 길을 걷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왜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 예수님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려주셨지만 소수만이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좁습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외향을 따지거나 또 체면을 따지거나 또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어리석어 보인다거나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고 선택하고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존 버니언은 그의 천로역정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구원의 조금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미혹들과 또 모든 마귀의 사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마귀가 계속해서 의심의 말들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충분치 않고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피만으로 구원을 받는가 의심을 심어주는 것이 마귀가 여러분에게 하는 일입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뿌려지고 또 마귀가 믿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이겨야 되고 그걸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겠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좁은 길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백달을 통하여서 혼이 구원을 받고 그 영이 거듭나서 하늘나라로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사람대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공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석박, 마음의 틀 이르기까지 모두 실패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었고 무덤으로 갔으며 영원한 멸망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여러분의 즉시 모든 죄의 사슬에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이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고 여러분을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주는 모든 거짓말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예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생명을 주시고 빛을 달라고 또 아들의 피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하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은 것이 죄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 모든 행위들과 생각들은 하나님 보실 때 추하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피만 의지해서 저를 용서해 주시라고 청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씻겨주시고 저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마음으로 진정을 다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까지 종교생활을 하고 그 종교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